5번. 자, 두 점이 있고 원유의 전피를 이게 무슨 글자냐? 두 점 AB와 원 위의 점 P를 떼가 뭐냐? 오타 같아? 이게 뭐지? P를 때려? 떼어내? 떼면 또 이 자가 아니잖아. 이게 뭔 자야? 점 P를 꼭점으로는 그냥 필요 없는 것이 같아, 그지? 점 P를 꼭점으로는 삼각형 ABP의 무중심을 지라고 하자. 지의 좌치를 구해보면 원이 나온다. 이 원의 중심이 얼마냐, 좌표가. 용제 같은데. 지금 원이 있고요, 먼저. 반지름이 2자리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는 5,2 이만큼 있겠지? A가 5,2. B값이 4,2 정도? 그래, 이 정도냐? 그래서 어딘가 P를 찍자. 원상 양점을. 찍어서 얘랑 얘랑 연결한 다음에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해보자. 이게 문제 아닌가? 그래서 지에 대한 좌표를 구해보면 원이 나온다더라. 이게 문제인 거잖아 지금. 그럼 나 원하는 점이 2점이야. 그러면 이 점을 x,y라고 놓고 문제를 푸는 게 기본 문법이란 말이야. 근데 P가 지금 움직여 다녀. 어디를? 원 위를. 그 점의 좌표를 뭐라고 설명하는 게 어려워. A,B라고 하되 이 점을 내가 A,B라고 쓰는 순간 이 원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라는 기본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무조건 4를 만족을 해줘야 되겠지. 원의 변수 번호서. 이 상태에서 난 얘를 구할 거니까 자, 이 점이 뭐하는 점인데? 무게중심이야. 그럼 X랑 하면 어떻게 구해요? 4 더해서 나누기 3 해야 되는 거잖아. 3분의 A 더하기 9라고 써야 될 것 같고 Y관점도 마찬가지 3분의 b 더하기 6이라고 쓰는데 나는 원하는 점이 xy 관계시라고. 지금 내가 몇 번째까지만 ab의 관계시를 알아. 이걸 가지고 a를 xy 구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a를 구하자. 3x-9 b를 구하자. 3y-6을 이 속에 집어넣어버리면 내가 원하는 xy 관계시 나오지 않을까. 이게 고등학교 자치풀이법이란 말이야. 자치라는 단어가 지금 이 책에 좀 써있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보는 책이 거의 없다고. 응? 그냥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써있을 거고 그냥 앞으로 우리는 자치라고 하자. 이거 뭐라고 표현해 좀 뭐하니까. 오케이? 그런 얘기 했었지? 또 정리라고 치거든요. 3x-9에 대한 전체의 제곱 더하기 3y-6에 대한 전체의 제곱은 4가 된다. 3을 바꾸자 꺼낼까? 그럼 제곱 꺼내니까 9로 나오겠네. 그치? 여기도 9로 나오고 그럼 9로 나눠야 되겠네. 내가 x-3제곱 y-2제곱은 9분의 4. 아, 나온다더라, 도형이. 이거 뭐냐? 원이더라. 원의 방식이 나왔으니까. 중심이 어디? 3,2짜리. 반지름은 3분의 2짜리. 아, 답 몇 번? 3, 몇 번이야? 4번. 이렇게 푸는 거라고. 이게 기본적인 자치풀이법이야. 앞에서도 꽤 했고, 그죠?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은 좀 연습 좀 하면서. 확 가져놔야 돼. 고등학교 시풀이야. 중학교 때 안 봤던 풀이법이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등장했을 때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얘기야. 그동안 안 봤으니까. 대체 상황? 다음! 12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표면 위에다가 반지름이 3짜리 원을, 원모양의 색종이를 중심에 원점을 오게끔 해서 딱 놓은 다음에 PQ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PQ를 이렇게 적당히 적었더니 저 접힌 부분이 X축에 딱 접하더라. 됐나요? 뭐 좋게 할 수 있겠지. 단 PQ가 어딘지는 정확히 잡히는 어려울 것 같아. 그지? 아직까지는. 자, 이렇다고 했을 때 점 R이 접점이 점점 원의 지름을 1대2 내분하더라. 이 말인 거지 지금? 내분하더라. 그렇다면 P, Q, R 이거잖아. 2점을 지나간 2원. 2원에 방정식을 구해라. 이 문제인가 봐. 됐어요? 첫 번째,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첫 번째 2원과 2원 사이즈가 다를까요?
어차피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 같은 부분 아니에요. 모양이 똑같을 거 아니야. 원이라고 하는 게 반지름이 똑같으면 원 사이즈 똑같은 거잖아. 당연히 반지름이 달라지면 원 모양도 달라지겠지? 근데 분명히 이 부분과 이 부분 모양이 똑같아 적었으니까 그럼 원 모양이 똑같다는 얘기는 반지름이 똑같다는 얘기겠지? 그지? 이게 첫 번째.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 원래 원의 반지름 3이었어. 그럼 얘는 얼마일까? 3. 그건 유지가 되겠지. 접었다는 나중 얘기라고 치고 우선 접었다 트릭이야 저거. 저 트릭이라고. 그냥 이 원을 보면 여기에 접했잖아. 그지? 이제 접점인 거고. 더군다나 얘가 1:1하면서 그럼 이 전체 길이가 6이잖아. 그럼 1:2면 이 길이는 얼마 나와? 2. 그럼 이 전차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1. 됐어요? 그런데 얘는 접점이라는 얘기는 원이 이렇게 접선이 있으면 이게 접점이 딱 존재를 해요. 그때 이 중심하고 연결하는 무조건 수직 아닌가? 그치? 이건 당연한 얘기인 거지? 근데 아까 반지름이 얼마라고 그랬지? 3. 그럼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올라가야 돼? 3. 3만큼 올라간 위에 중심이 있겠지. 그럼 중심의 좌표 얼마인데? 마이너스 1,3. 반지름 얼마짜린데? 3. 따라서 원의 방식 뭐라고 쓰면 돼? x 플러스 1제곱 y 마이너스 3제곱 이퀄 2 라고 쓰면 답일 것 같아. 접었다 가지고 니들 머릿속으로 괴롭히는 거야. 내 말 이해했어요? 뭔 말인지? 괜찮지? 이해했지? 또 두 번 그냥 이렇게 풀어주면 얘는 괜찮니? 괜찮아? 시험 볼 때마다 집에 가면서 막 하소라고 그런다며 막 현이랑 응? 뭘 또 시험 봤어? 그러면서 어떻게 막 그런다며 어떡하냐 시험 보라고 나를 만났는데 유진 안 그래? 그래 니들 아직 대학 시험 봤어. 수학시험 100점 맞아보자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 하나 때문에 만난 거 아니야. 지금 안 그지? 또 수학 잘하는 게 너랑 나랑 만나서 해야 될 일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잘 가서 놀다가 심심하면 놀러 와서 나랑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럴 수도 있지. 물론 니들 대학 갈 나이 내가 살아있을지를 모르겠다. 이제 늙어 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겠고. 그럼 그 목적 하나 때문에 공부하는 거니까 버텨줘야 나도 되겠지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열심히 해야 돼. 대신 열심히 하는데 어제도 한 얘기는 좀 머리 좀 굴려서 공부 좀 해. 그냥 수학 문제 몇 개 푼다고 실력 느는 게 아니야.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뭘 잘 안 되는지 파악도 해야 되고 공부도 효율적으로 해야 잘 시간, 놀 시간, 먹을 시간도 나오는 거고 둘 다 밀밀해야지 수민아, 그치? 응? 응.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한다고 바쁘지? 공부하다 보니까 대답을 못하겠지. 9번. 자, 원점이 하나 있고 오픈라인은 좀 있나 봐. 그러니까 대략 뭐 상황을 보면 선생님이 문제 읽을 때 보면 잘 보시면 내가 문제를 다 읽고 잘 풀지 않아요. 솔직히 이런 것도 있어. 여러분 정도 푸는 문제 정도면 내가 딱 보자마자 아,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걸 다 압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수학은 국어나 영어 읽듯이 푸는 게 아니라 완전히 풀이가 다른 거예요. 첫 번째 문제 읽은 동중에 뭘 구하라를 보기 전에 대충 머릿속에 상황이 필요해. 어떤 상황인지를 말려줄 거 아니야, 수학은. 그런데 이 파트 전체가 좀 다 그 계산 파트가 아닌가? 그림 파트야. 도형 파트란 말이야. 근데 그 과정을 좀 웬만큼 인지를 하고 나서 뭘 물어든 찾아야 문제가 보여.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원점이 있다, 여기가 5,0이 있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보든지, 아니면 나처럼 대충 잡아봐야 돼.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자, 이 두 점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어딘가 비란 점이 있나 봐. 그지? 어딘가 비란 점이 있나 봐. 그런데 OB라는 길이와 AB라는 길이 비를 따졌더니 3:2라는 논법이 성립하더라. 아, 이런 비야 되게 많이 있겠지. 많이 있겠지. 이 설명을 지난주에 해드렸습니다. 원 설명할 때. 이런 원을 뭐라고 한다고?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한다. 물론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다.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이 수학자가 찾아낸 거라서
그에 대한 이름을 붙여준 건데, 그냥 논법은 애우자 뭐 이런 논법이 아니었다. 이 문제 풀이법은 자취를 풀듯이 아까 푼 풀이법대로 그대로 푸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느냐. 이런 B가 굉장히 많이 존재할 텐데, OAB. B가 막 움직여. 좀 OAB랑 상승 넓이가 막 바뀔 거 아니냐, 넓이가. B가 움직여 다니니까. 언제 최대값이냐. 넓이가 가장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문제야. 첫 번째. 그럼 B가 어디 어디 있는지 찾아야지.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나 이 점 찾고 싶다. 어디든지. 그럼 이 점을 X, Y라고 놓고 문제를 풀라고. 그냥 원하는 점이 B니까. 그럼 난 목적이 또 한 번 얘기하지만 XY 관계 식구 하잖아. X와 Y의 관계 식구 하는 게 수학에서 요구하는 그게 함수인과 동시에 도형이야. 원래 자체가. 그럼 얘랑 얘랑 어떤 관계가 있냐. 근데 조건이 있거든.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와 이 거리가 무조건 3D가 유지가 되는 점들만 필요해. 그래서 얘가 요구한 조건을 하자고. 이 거리, 누적,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거 내 누적, 이 거리, X-5제곱 더하기 Y제곱은 3대2더라. 라고 풀자고, 그대로 그냥. 얘가 요구한 대로. 그래서 정리를 하려고. 곱해야지. 양분 제곱해야 루트가 집어지겠지. 양분 제곱하면 9가 되겠네. 이쪽이 전개할까?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더하기 y제곱은 자 곱해서 제곱했으니까 4가 돼야 돼.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나올 것 같고 정리합시다. 5x제곱 5y제곱 마이너스 90x 더하기 얼마냐? 9 곱한 25면 225인가? equal to 0 우리 싸 약도를 합시다. 5 지우고 5 지우고 5 지우면 지우고 얼마 나오지? 18인가? 예, 5 지우면 얼마 나오지? 25? 미친놈 아니냐? 40? 아 왜 이래? 이것도 못 잡아 진짜 오씨 이거 운동신경 이러지 않았는데 이거 불쌍히 쳐다보지 마. 나도 완전 운동 좀 했는데 내가 상훈이보다는 운동 잘할 것 같은데 손 빨지 말고 산다. 45 그래서 정리를 좀 하니까 X제곱 Y제곱 얘기하자면 맥스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Y제곱은 마이너스 45 9구 81 그냥 써야지. 내가 아무튼 하지 말아야지. 36 반지름 6자리고 중심이 9큰 반지름 원이 나오더라가 된 거야. 해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예측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결국 얘는 어딜까라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한 거야.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9컷 마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9가 여기 4잖아. 반지름 옆에서 이만큼 원이 나오다니. 그럼 여기가 대충 얼마쯤 되는 거야? 얘가 3쯤 되겠네. 이런 원이 나오더라. 여기 원 어딘가에 B가 있더라. 도대체 이 원 어딘가에 B가 있는데 어딜 찍어야 OAB의 넓이가 최대가 됩니까? 그가 구하세요가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넓이를 구하다 보면 자 이거 변해요? 안 변해요. B만 변합니다. 그럼 OA를 밑변으로 생각을 하면 B의 움직임에 따라서 높이만 달라지는 거야. 그럼 높이가 최대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언제야? 여기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그려줄 때가 넓이가 최대가 되지 않을까. 아마도 maybe. 왜? 이게 최대 높이. 얘는 얼마고? 5고. 얘는 얼마야? 반지름 6절은 곱해서 반해야지. 그치? 답 얼마? 15. 이렇게 푸는 거야. 승민아 어려워? 할만하지? 괜찮지? 사랑스럽지? 이쁘지? 한 번쯤은 그냥 모른 척하고 얘 한번 해주면 안 돼요? 자, 다음. 질문해요. 17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X축에 접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자리 원 C1이 있다. 일단 지금 이 원은 사이즈의 1자로 정해졌나봐.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지를 모르지.
X축에 접한다는 얘기만 있지 저 원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안 돼요 지금. 그런데 C2라는 원이 반지름 3인가 봐. 3짜리 원이 여기도 접하고 이 Y축 접하게끔 그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꽉 껴놓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상황 자체가. 그래서 아마 지금 상황이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여기에 이만큼 원이 반지 1짜리 원이 하나가 있어.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서 알려준 건 중심의 좌표가 얘가 지금 A쯤 되나봐. 단 사이즈 1짜리고 지금. 근데 여기다가 이제 원 사이즈가 3짜리 원은 정해졌으니까 그걸 여기 사이에서 꽉 껴놓은 거지. 이렇게. 껴넣어서 여기에 접하고 여기에 꽉 끼게끔 이렇게 집어넣었다. 원을에 지금 여기까지 읽었어. 그런데 두 원의 중심 여기도 있겠지. 이 두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직선을 그려라. 인 것 같아, 이렇게. 너무 많이 가.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C1의 중심의 좌표를 A라고 하자. 아까 이거 그림에서 본 것 같고. 그럼 A 구하자, 이게 문제네. 그죠? 이거 얼마냐. 됐죠, 여기까지? 첫 번째. 유점 좌표가 A,1 아니에요? 높이가 1이겠지. 반지 1짜리라며. 이 점은 여기 접점이니까 수직하면 이게 3이라면서 그럼 얘는 3, 콤마 얼마 그러겠네. 아직 확인은 안 되는데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문제가 주어진 조건 중에 보면 얘 중심과 중심을 지나가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라고 마이너스 2 그럴 때 이 점의 좌표가 얼마냐 지금 이게 문제 되셨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얘를 끌어내리면 이렇게 해서 보고 싶은데 기울기를 보려면 이게 3짜리 이 점은 이제 1짜리니까 실제 이 간격을 내가 여기를 모르니까 사실은 네모라고 썼으니까 네모에서 1을 뺀다 여기겠지? 이 값하고 여기는 A-3이거든 이 값하고 따지면 얘는 당연히 1대 2가 되어줘야 되는 거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 왼쪽 방향 가서 마이너스 붙은 거 근데 이게 3이면 얘는 6인가 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요. 맞나요? 그 다음에 아직 확인되는 말은 전혀 없지? 아직 내가 여기 네모라고 썼기 때문에 뭐 정치를 정의되는 건 없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뭘 한번 확인해볼까 이제? 3, 6, A-6. 그러면 이 간격이 지금 이게 A-3이잖아요, 이게. 그럼 이 길이가, 아니다, 잘못 그렸다. 여기가 아니고, 이만큼, 여기에서. 이게 A-3이니까, 여기는 2A-6인가 봐. 1대2가 유지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의 진행을 좀 해서, 닮은꼴을 쓰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논법이 뭐가 안 빠졌냐? 뭔가 지금 빠뜨린 것 같지? 조건 하나 더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지? 이 A를 구하려면. 접한다. 아하, 이걸 깐 거네. 내가 4죠? 이게 3이고, 내가 1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이 그림이 이 삼각형에서 우선은, 내가 따로 띄워내볼게요, 이렇게. 맞아. 이게 4야. 그럼 얘가 만약에 K이면, 얘는 2K입니다. 1대2가 돼야 되니까요. 그럼 이거 정도, 이거 정도, 이거 정도 나와야지. 그러니까 5K제곱은 4가 나와야 되나. 그래서 K제곱은 5분의 4가 나와야 되나. 맞지? 근데 내가 이 K값을 지금 A-3이라고 쓴 거거든. 그렇잖아. K가. 그럼 이 K가 A-3이니까 이렇게 된 거네? 아, 5분의 4. 얘도 이게 맞을까? 성격이야. 야, 솔직히 문제가 너무 쉬우면 그냥 딴 생각해. 미안해. 중요한 건 시험은 내가 안 보고 네가 봐. 그치? 그렇잖아, 그치? 안 그래?
예진이 3월달에 수학 1등급, 영어 1등급, 국어 1등급. 맞아, 맛있는 거 먹자. 안 먹겠다. 다음 18번. 이거 재밌지 않냐, 윤아? 현이야, 이거 되게 재밌지? 뭐야, 수학? 아, 이거 이게 하다 보면 수학이 공부하다 보면 빠져. 왜? 이게 헤어날 수 없다니까. 이거 게임하고는 비교할 바가 아니야. 정말 재밌는 게임이라고, 사실은. 선우야, 그치? 인정한다. 그치? 그래, 가끔은 쟤처럼 대답도 좀 해주고, 자식아, 좀. 가끔은. 자, 반지름이 옷자리에 원이 하나 있어요. 그러고 또 하나 안쪽에 반지름이 일자리가 있고, 사각만 일자리. 그 다음에 이 원이 이쪽에 하나 더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순서가 있어, 도형은. 도형은 풀다 보면 순서가 있는 거야. 처음에 얘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를 그린 상태에서 Y축 어딘가에 보면, 저 Y축이잖아, 중심이. 어딘가에 제로콤마필 한 점을 찍어서 반지름이 R자리 원을 그렸는데, 여기도 접하고, 여기 내접하고, 여기 내접하는 이런 원을 그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반지름과 주변을 구해봐라. 이게 문제인가 봐, 지금. 그러면 순서가 다 있다고. 됐어요? 첫 번째. 이거 R이죠? 그죠? 이거 B죠? 철구만 B라면 중심이. 그럼 여기는 R 마이너스 B네요? 맞잖아요. 이게 R이니까 이거 B를 빼면 이만큼 R 마이너스 B겠지. 그 다음에 외접한다 그러면 무조건 이 얘기부터 하는 거야. 이거 연결해야지. 연결해야지. 그럼 외접자 이렇게 만날 거란 말이야. 얘가 1이고, 얘는 R이라면서. 그럼 얘는 R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가 4라면서. 아까 내가 얘기했지. 여기 얼마라고? B라고. 이 첫 번째 그림이야. 되셨어요? 뭔 말인지? 그 다음에, 얘가 B인데, 이 B하고 R을 더하시면 뭐 나와야 됩니다? 내접했으니까요. 그 얘기 한번 써볼까? B 더하기 R은 뭐다? 오케이. 그 다음, 여기 피타고라스. 이 길이는 얼마라고? B 플러스 1. 아, R 플러스 1. R 플러스 1을 제곱하시면, B제곱 더하기 4제곱 이런 일이 성립하더라.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봤어. R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16이더라. R 플러스 1 플러스 B R 플러스 1 마이너스 B는 16. 이거 얼마라고? 5. 그럼 얘 얼마야? 6. 그럼 얘 얼마 나와야 돼? 3분의 8. R-P 플러스 1은 3분의 8 나오더라. 따라서 R-P는 3분의 5가 되는 겁니다. 재영아, 어때? 내가 푼 거랑 네가 푼 거는 비슷하냐? 비슷해? 안 다른, 아, 못 풀었어? 아니, 전체적으로 풀다 보면. 지금 한 서너 개 풀었잖아. 전체 풀이법은 좀 비슷해, 그래도? 대답 안 해줄 거야? 손을 안 빨면 꼭 폐를 빨고 입에 뭐가 있어야 되니? 혹시? 성남. 입에 뭐가 없으면 되게 불안해? 어, 자식아, 진짜. 또! 24번. 자, 다음에 대한 두 원의 공통현의 길이가 3분의 8이다. 아, 5분의 8이다. K 얼마야? 자, 지금 보니까 저 원을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 X-1제곱, Y-2제곱, equal to, 9 나오나? 아닌데? 1인데? 그지? 오른쪽 거 보니까 X-3제곱, y-2분의 1제곱 어쭈 마이너스 k 더하기 4분의 1 9 4분의 선생님 아빠 대답 좀 해주세요.
37. 이런 상황인가? 그냥 얘는 아직 관절은 모르겠고. 얘 중심이 지금 관절이 뭐 하나 있기 좀 크게 되잖아, 좀. 얘가 원이 하나 있는데 중심이 지금 1%만 2짜리고 관절은 1짜리고. 그 다음에 얘는 원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아직 모르겠어. 솔직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중심이 3,2분의 1 이렇게 있는 거. 그럴 때 지금 문제가 이 길이 얼마냐가 문제입니다. 되셨죠? 이게 공통n입니다. 이게 5분의 8? 이 되는 k가 얼마냐? 이 문제가 맞지? 됐죠? 여기까지. 이 푸는 기본 논리예요. 반지 말아요. 그죠? 반지 말아요. 이거를 구해내면 얘가 5분의 4겠지. 그럼 얘가 나오지. 정해졌겠지. 그런 다음에 이 길은 정해졌어. 청과점자 구하면 되잖아. 그럼 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얘를 구하고 얘를 정해졌으니까 이 길이가 나올 거다. 이렇게 진행이 될 거야, 문제. 내 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점 사이 거리감 얼마야? 이게 3이고 루트에다가 4 더하기 2분의 3인가? 그럼 4분의 9인가? 그럼 이게 얼마지? 16에다가 25 나오나? 그럼 2분의 5 나오니? 여기까지 거리가? 됐지? 자, 나 이 거리 구하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 이 직선. 그래서 점과 측선 사이 거리분 추출해. 이해하셨어요? 뭔 말인지? 점과 측선 사이 거리수를 이 직선이 필요해. 근데 이 직선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하라고? 빼버려. 그치?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습니다. 그 식이 있잖아. 그치? 그냥 빼버린 느낌과 같은 식이 나온다 보니까 이렇게 빼시면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 플러스 4 마이너스 k 이퀄 투 0이라는 방식이 나옵니다. 이게 저 공통면의 직선의 방식이야. 이 직선식 구하는 방법. 빼버리면. 됐지? 그래서 이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 근데 구하려다 보니까 k가 나와. 그럼 이 거리에 k가 껴있을 것 같아. 이해했어요? 뭔 말인지? 그럼 얘가 좀 껴있으면 여기도 좀 복잡해지겠다. 그치? 아마 k가 껴있겠지. 여기도 지금 k가 껴있는 상황이야. 여기만 5분의 4라고 하는 것 정도만 알고 있는 상황인 거지. 대님, 뭔 말인지? 식이 조금 복잡해질 여지가 있겠어, 지금 보니까. 근데 여기 지금 이 그림밖에 없네. 이 논리를 만족하는 그림이 내가 지금 그림 이 그림밖에 없어? 다른 그림은 안 생기나? 왼쪽에 있는 원은 정해졌다, 이미. 반지름도 정해졌지, 중심도 정해졌지.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 원은 움직여? 안 움직여. 얘는 중심을 정해졌어. 뭐가 문제야? 반지름 사이즈를 몰라. 공통연이라고 했으니까 만나긴 만났어, 분명히. 안 만나면 공통이 나오지도 않겠지. 두 점에서 만나야 돼, 반드시.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원이 더 커져서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림이 달라져. 풀이가. 지금 내 말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실수 K값이 합이란 말이 나온 거야.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 돼. 그래서 아까처럼 했던 그림이 있다고 치고 여기 중심이 1,2가 있고 원이 이렇게 있어서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그림이다 얘가. 내가 지금 3,2분의 1짜리 맞지? 맞지? 그래서 아까 이 길이 구해보니까 우리가 2분의 5 나온다고 그랬나? 2분의 5?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공통면의 방정식을 다시 한번 써주면 빼면 되니까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4 마이너스 k 이퀄 0짜리일 것 같고 또 점과 점 사이 거리 얘가 반지름 1짜리 지금 이런 문법이 있잖아. 근데 이 거리를 구하려다 보니까 지금 계산이 어디 보자. 전체 4제곱 3제곱
절대값 1,2를 넣어야 되는데 1,2를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6, 2,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오겠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식이 좀 복잡해 지금 우선은 5분의 2, K 이렇게 하고 지금.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거 있잖아요. 이거 반지름 제곱짜리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 원이 지금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려면 아까 얘기했던 이거 2분의 5짜리 아까 여기 2분의 5라고 하지 않나 우리 여기가? 2분의 5보다 반지름이 작으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졌겠지. 그러니까 얘 그림이 그려지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K 더하기 4분의 37이라고 하는 감이 이 반지름 제곱한 4분의 25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정리를 하니까 K가 크다가 되고 넘어가면 4분의 3인가? 아니군요. 이런 일이 벌어져야 이런 그림이 된다 이거지. 그 말은 K가 3보다 커요. 그럼 이거 음수값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이 5분의 K-2가 됩니다. 근데 역시 이게 진짜 마음에 안 드나 이거. 산수를 다 해야 되는 거야? 근데 2분의 5인데 또 그럼 풀이법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거리에서 그럼 이 거리를 구하려면 2분의 5에서 이걸 빼야 되잖아. 산수 그지 같겠다. 얘가 5분의 4라면 그 다음에 얘가 반지름이 있고 그럼 다시 한번 피타고라스 써야 될 것 같은데 K를 구하려면 진정으로 이걸 해야 됩니까? 왼쪽에서 노란색 삼각형 노란색 삼각형 여기서 쓰면 안 되냐고? 그지? 맞다 맞다 여기 안 했네. 여기 넓이가 지금 이 삼각형에서 얘가 1이라면 얘가 5분의 4라면서 그럼 얘는 5분의 3 나와야 되겠네. 그치? 그게 5분의 3이라는 얘기네. 그럼 K는 5라는 얘기네. 그러면 이쪽에 안에 되겠네. 두 번째 반지름이 1짜리 원은 정해졌으니까 1,2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2분의 5짜리, 얘가 1짜리니까 2분의 5짜리면 중심이 사실은 이제 2분의 5니까 2분의 3짜리? 이만큼 해서 2분의 3짜리에 중심이 있어야 되겠네. 그치? 사실은 그 원이 여기 중심으로 아니지.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새끼야. 진짜 씨. 정신 차려 새끼야. 이게 중심이 있는데 이렇게 그릴 때가 있다는 거지. 그럼 이 말인 즉슨 아까 이 그림에서 얘가 이제 이거 작았잖아. 이게 뭐였냐면 이 반지름을 이 반지름 값이잖아. 반지름 그지? 이 반지름 얘를 넘어가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 2분의 5보다 작다라고 푼 거고. 그럼 얘는 반대가 되겠지? 크다라고 이렇게. 그럼 얘는 작다 3이 되겠네. 이렇게 3보다 작음의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 그럴 때 마찬가지 여기를 잘라서 이 길이가 수직을 끌어내리면 마찬가지 2등분 되셔야 되는 거고 여기가 1짜리 그 다음에 이 간격이 5분의 4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는 마찬가지 5분의 3이 나오셔야 되는데 아까 20까지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번엔 여기가 5분의 2마이너스 K라고 이 절대값 계산은 똑같을 테니까 이 거리가 K가 3보다 작으니까 K가 3보다 작다고? 걔가 2보다 작다고 써야 되겠네. 왜? 2보다 크다고 했더니 답이 이거 나온 거잖아, 나는. 그럼 얘는 음수일때이겠지. 이게 양수가 되면 계산이 똑같아진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얘가 5분의 2-K가 된다. 이 값이 5분의 3이 된다. 그럼 K 값이 마이너스 1라고 되겠지.
답이 이렇게 두 개 나오잖아. 이런 그림을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가만히 보면 지금 내가 좀 문제 푸는 도중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자 뭐 이런 거 몇 개 쓴 거 빼고는 다 중학교 때 얘기야. 빼가지고 뭐 복잡한 식 쓴 것도 없는데 사실. 단지 이제 좀 차이 나는 거는 이제 이런 그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찾아내야지. 학교가 이해했니? 괜찮아? 집에 가서 꼭 한번 풀어봐야 돼. 다시 자기 손으로. 이거 내가 푼 거니까. 자, 다음 질문. 23번. 자, 어떤 원이 있어. 근데 원이 지금 A를 몰라서 뭐라고 딱 단정할 수가 없겠네. 근데 왠, 저 원이 얘가 주어 잘 봐야 돼. 얘가 이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다 라는 말인가 봐. 이해하셨어요? 이등분한 말이 이해가 되지? 위에 있는 원은 놔두고 우선 아래에 있는 원부터 봐야 돼요. 아래에 있는 원이 지금 보니까 x 플러스 a 제곱 y 마이너스 2a의 제곱 equal to 5a 제곱에 마이너스 16 이런 상황인 거지? 또 얘 a를 몰라서 아직 딱 뭐라고 할 수는 없어. 근데 이제 원이 있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중심이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2a짜리 이런 원이 정해져 있는 거고 반지름도 아직 모르겠고. 그런데 위에 있는 원을 그리려다 보니까 원이 이렇게 그려졌나 봐. 이렇게 대략 그렸더니 잘린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둘레가 딱 이등분되더라 이 문제인 거지. 되셨어요? 이해는? 이해하셨어요? 이렇다면 a가 얼마냐 도대체. 양수값 a 찾아라. 이게 문제인가 봐. 자, 근데 자 문제 읽었으면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야. 머리를 얘하고 이렇게 연결하시면 이게 딱 지름이 잡니다. 그러면 지름이겠지. 그러니까 이등분 됐겠지. 그럼 내가 이걸 연장선을 그리면 이걸 이 직선에 맞춰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어. 공통연의 방식이거든. 빼면 된다고. 그럼 그 직선이 이 점을 지나가 안 지나가? 지나가지. 다 끝난 것 같은데. 이렇게 풀면 되지 않을까? 그 첫 번째 공통인의 방식부터 봐야죠. 빼! 마이너스 AX. 그 다음에 빼니까 마이너스 AY. 빼니까 마이너스 12 이퀄 2. 다 벗어버리자. 얘가 있어. 요게 이거라고. 근데 얘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면 마이너스 a제곱 내가 집어넣으니까 2a제곱 이퀄 플러스 12 이퀄 2. 이상해 뭐가 이상해. 아닌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아씨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얘를 집어넣으니까 a제곱 2a제곱 equal to 12. 그래서 a제곱이 4, 양수값 a는 2. 아 선생님 이게 지름인가 모르면 어떻게 풀어요? 못 풀어요. 못 푼다고. 그러니까 아까 공부하면서 저는 찾아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자! 28번. 자, 오른쪽 그린 것 같이 반지름이 노트10자리고 중심이 원점인 원이 있다. 그런데 3,1이 원상에 있습니다. 3,1을 저식에 집어넣으시면 성립하세요. 원 위에 있는 점 3,1에서의 접선을 그린 다음에 이 접선, 내주에 이걸 그린 다음에 이 원과 이 사분면에서 접하는 직선, 그러니까 어떤 이 사분면에서 접점이 있는 이런 원을 그려서 수직이 되게끔 그린 거지. 그러면 순서가 있다. 항상 이제 그렸다. 그때
이 방정식구에다가 이게 문제가 뭔데? 되셨어요? 어떻게 할까? 자, 나 20 구할 수 있죠? 공식 있잖아요. 접점이 주어질 때 접선의 방식. 물론 그 공식은 중심이 원점일 때만 가능하다고요. 맞죠? 문제 없지? 중심 원점에 있잖아. x1, x2 더하기 y1, y2 equal to r0. 맞아? 이게 주어졌으니까. 아, 3x, y는 10. 이라고 쓰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런데 이거 쓰고 나니까 얘 기울기 얼마짜리야? 마이너스 3짜리야.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맞지? 그렇죠? 그럼 얘 기울기는 얼마 나와야 되는데? 수직이니까 3분의 1. 그럼 기울기가 3분의 1짜리 접선의 방식 구하자가 된 거네. 근데 3분의 1짜리면 이게 기울기가 정했다는 얘기는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가 똑같다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도 있으면 여기 하나 또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지. 위에 거. 2, 4분면에서 접하는 거를 찾아냅시다가 문제인 거지. 기울기 얼마짜리라고? 3분의 1짜리. 중심이 원점이면 반지름이 R짜리 원의 방정식에서 기울기가 줄 때 접선의 방식 구하는 공식도 있었잖아.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1 플러스 엔드. 기억나? 그걸 알아야지. 모른다면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공식이, 그러니까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1 플러스 M제곱 이라는 걸 당연히 이 정도는 알아줘야 돼. 이제 최소한 문제 풀다 보시면. 그래서 이걸 적용을 하면 Y는 3분의 1 X 플러스 마이너스 R이 루트 10이잖아 이거. 그 다음에 루트에다가 1 더하기 9분의 1 그래야 되겠냐. 좀 정리 좀 했더니 Y는 3분의 1X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게 9분의 루트 10이거든. 그럼 루트 10 나오고 여기 3분의 10 나오라가. 근데 위에 있는 거는 y좌편이 플러스고 얘는 y좌편이 마이너스겠지. 그러니까 나는 플러스를 원해. 이렇게 쓰면 된다. 이걸 좀 정리를 한 거야. 정리를 하되 저것처럼 만들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1대기 하라 여기. 그럼 양변에다가 얼마 곱해? 10분의 3? 1대기 해야지 여기를. 그럼 10분의 3을 곱해야지. 10분의 3 곱하면 10분의 3y. 10분의 3 곱하면 10분의 1 넘어갑시다. 마이너스 10분의 1 x equal to 1.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0분의 x 저것처럼 더하기 3분의 10y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걸 쓰려면 이게 a고 이게 b다 이렇게 되겠지. 만약에 이 공식이 기억이 안 났다면 y는 3분의 1x 플러스 k라고 쓰고 기울기 있으니까 중심이 원점과 거리가 얼마다? 루트 10이다 를 풀어봅니다.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서 루트 3분의 1제곱 9분의 1 마이너스 1제곱 1 절대값 00 제곱 k 이 값이 루트 10 나오더라 해서 그럼 k 똑같습니다. 과정은 이런 그 다음 것같고 점과 직선 사이 접선 얘기 나오면 아까는 접점은 무조건 중심이면 수직인 거고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논리는 공식은 절대 까먹으면 안 되고 항상 쓰이는 식이. 그래서 뭔가 뭐 공식 이런 거 없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되게 어려운 말이지. 아까 강의는 계속 업데이트 할 거야, 여기나. 쭉 어릴 거니까, 시간 내내 볼 수 있으면 보고. 너도 좀 보고. 다음! 야, 근데 공부하다가 가끔 막힌 거 있어서 다시 봐도 괜찮지 않니? 이제 안 보면. 언제 거야, 언니? 한 번씩은 봐주지. 좀 싱싱하게 들어가서 구독 한번 눌러줘. 구독도
수 안 되겠지. 응? 했어? 그럼 딸면 됐네. 현이 웃는 게 없다. 현이 엄마 핸드폰 뺏어다가 구독 한번 눌러놓고. 26번. 다음에 원 위에 있는 점 A,B에서 접선과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딘가 원이 이렇게 있죠, 지금. 원이 있는데 중심이 원점이고요. 반지름도 도짜리입니다. 그런데,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플러스 1짜리면 1 정도 지나가고 2 정도 지나가는 대략 뭐 이런 식의 직선일 것 같은데? 대략, 뭐 대략 그리는 거지만 이렇게. 근데 얘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플러스 1짜리인 직선이 있는데, 여기에 수직이 돼. 수직이라는 얘기는, 뭐 이렇게 수직. 접점이 여기 있고. 여기 해서 접점이 여기 존재하고, 여기 수직.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놓고 나서 물어보는 문제가 지금 뭘 물어본 거예요? A, B를 물어보는 거야? 아니, 접점이다, 벽이. A, B. 여기가 A, B.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여기일지 왠지 모르겠어. 그런데, A제곱, B제곱을 구하면 이게 똑같은 답아. 그래도 이거 물어봤겠지. 아마 똑같을 거라고. 점은 실제로 두 개가 존재하지만, 실제 A제곱과 B제곱에서 곱해보면 그 결과 가치가 똑같은가 보다. 그러니까 얼마라고 물어봤겠지. 더해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자, 그때 첫 번째 얘기가 이거 같아. 지금 얘 길기가 얼마죠? 얘 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럼 얘 길기는 얼마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거 나와야 되는 거지. 우리 길기가 2짜리인 접선식을 구할 수 있어요.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5 루트 1 플러스 m제곱 4 접선이야. 그게 이거와 이거일 거다. 정의 좀 하면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5짜리인가 봐. 아마 됐어요? 근데 이게 목적이 아니야. 우리 접점 구해야 돼. 접점. 그러면 얘가 됐든, 맞지? 이 원하고 접했다면서. 그럼 연립방식 풀면, 뭐 나와야 돼? 중근 나와야 돼. 접했다. 접했다. 그냥 하나인 거. 그래서 원의 방식 지금 의미도. x제곱 더하기 y제곱. x제곱 더하기, 저기 있는 값, y 대신에 2x 플러스로 갑시다. 이걸로, 얘 걸로. 그 다음에, 얼마야? 플러스 5에다가, 제곱에, 이렇게. 이거 풀면 x가 나올 텐데, 무슨 근 나와야 된다? 이 원과 이 직선에 교점 구하는 거다. 하나밖에 없다. 얘 풀면 몇 차 방식인데? 2차 방식. 또 한 점에서 만났다는 얘기 아니야. 무슨 근, 중근, 이런 거.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이게 5x제곱에 얘가 20의 x 플러스 20 이퀄 2 0 나오나가 5 다 띄면 x 플러스 2제곱 이렇게 나오세요.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2. 이게 2점의 차트야. 됐어요? 여기를 마이너스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겠지. 이게 마이너스야 넣으면. 마이너스겠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야. 그럼 아 여기 2인가 봐. 그럼 얘가 마이너스 2, 1이야 1. 집어넣은 형태라니까. 얘는 2, 마이너스 2. 그래서 A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 B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생기는 거지. 그래서 A제곱은 4, B제곱은 1. 곱하면 답 4. 괜찮아요? 이해돼요? 다음! 또 질문? 30. 좀만 크게 얘기해. 30번.
y축이 있는 점 0,1로부터 원에다가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 되더라. 그렇다면 a값을 구해보세요. 얼마냐? 이게 문제인가봐. 지금 보니까 반절임이 3짜리고 중심이 0,2짜리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아마 x축이 이렇게 있는 것 같고 y축이 이렇게 됩니다. 얘가 0,2짜리가 되고 반전 3이니까 얘가 5가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이게 원점이고 그럴 때 어딘가 0,2 이만큼 어딘가 물론 밑에 수도 있지 그치?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겠지 그래서 어딘가 점이 찍어서 접선을 그렸다 이렇게 근데 이게 수직이 들어가 그 말인가 봐 그치? 어디서 접선을 두 개를 그려야 수직이 되냐가 문제인가 봐 되셨나요? 됐나요? 뭐 식으로 풀어도 되고 나 내 마음대로 풉니다 솔직히 진짜 꼭 식을 써서 좋다 뭐 이런 거 아니야 필요하면 쓰는 거고 안 하면 해도 되고 이 기울기 얼마일까? 1 어떻게 알아? 얘하고 얘하고 사고 대칭이야 당연한 거야 안 그래 접으면 딱 포개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만약에 기울기 2면 얘는 2, 얘는 마이너스 2야 대칭되면 근데 수직이라는 게 기울기 곱하면 얼마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그래서 얘 기울기가 1일 수밖에 없는 거야. 맞니? 여기까지? 자, 중심이 있어. 접점 어디요? 어, 수직이야. 반전이 얼마지? 3. 그럼 얘도 3이야. 왜? 이거 이등사각형이야. 어떻게 알았어? 이게 45도거든. 기울기 1자리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 45도. 그러면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야. One more time? 놓쳤어? 얘가 45도인 건 맞아? 45도가 나와야 기울기가 1 되는 거야. 맞지 여기까지는? 그럼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45도, 얘가 45도다 이거지. 근데 이거 또 연결하시면 수직이야. 그러면 45도 보면 45도야. 그래서 이 삼각형이 1이면 3이 되니까 얘가 3이라면 얘도 3인 거야. 그럼 얘 얼만데? 3루트 2. 이 점 좌표가 얼마라고? 5. 그러니까 이 실제 거기가 3이잖아, 3. 그러니까 실제 이 점의 좌표라고 하는 거는 2로부터 3루트 2를 더하면 되는 거야. 또는 밑에도 있겠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점이 있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논리가 돼.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니까 마찬가지 이 그림이 대칭된다면 똑같이 그럼 얘도 마찬가지 3루트 2인 거야 그럼 2로부터 빼야지 그러니까 2-3루트 2 여기가 두 개만 곱해라 그치? 4-18 답 -14 답 5번입니다 똑똑한 거야 그치? 생각보다 괜찮지. 도형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선생님 머릿속에 거의 90번 도형 들어요. 수학. 첫 번째 재밌는 이유, 내 마음대로 풀어도 됩니다. 꼭 어떤 식을 써야 된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시면 내가 문제 풀 때 원 방정식부에서 옛날 그 공식 설명하듯이 내가 중심부하고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오늘 내가 푼 거 보면. 그냥 그림만 가지고 이렇게 푼 것도 꽤 있었다, 지금. 그러니까 실제 여기서 요구하는 건 우리가 원만 그릴 줄 알면 중학교 문제랑 똑같다는 얘기 돼요. 단 하나 추가된 건, 아, 이 기울기가 1인 걸 찾아냈어야지. 얘랑 얘랑 대칭이 되니까, 수직이니까 기울기 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이더라. 그런 거 얘는 1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것도 쓰지 어디 가서 배우겠노? 그냥 문제를 하다 보면 느껴야 돼, 본인이. 그래서 이게 중학교 문제랑 다른 거야. 배울 것도 많아지니까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스펙트럼도 넓어진 거고 거기다 내용도 좀 깊어진 거고 대신에 들어보면 아주 복잡한 얘기는 아니야 여러분 하다가 아직 이런 연습이 안 돼서 도형을 장난을 못 치는 거지 처음 보자마자 잘하는 애들 몇 명이나 있겠어 하다 보면 느는 거지 대신에 도형만큼은 정말 잘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도형 개인적으로 나는 솔직히 고3 수능 문제가 중3 어려운 문제보다 쉬워요.
나는 중학교를 많이 갖춰지 않아서 도 있고 중학교도 내가 한번 꼬아놓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풀이법 진행이 고단비치는 안 되게 되게 많아. 억지로 거꾸로 껴맞추는 문제들 가끔 돌리면 막 합동돼. 그런 거 못 찾으면 아예 못 풀어. 중간 문제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고등학교 풀이야. 대신에 기본적인 거는 항상 싹 정리하고 수학은 중간에 하나가 구멍 뚫려버리면 나중에 다 무너져 전부 다. 그게 이제 어떤 애들은 가장 많이 오는 게 이제 1학년 2학기 때 대부분이 많아. 1학년 2학기 되면 수학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런데 배우기 시작하면서도 있고 중학교 때 못 느꼈던 풀이법들을 해결을 못해. 그게 다르지 않은데 연습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많이 해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많이 고생해보고 나랑 만나서 이것저것 물어도 보고 내가 푼 거 구인도 해보고 집에 가서 제일 잘못된 거 고쳐도 보고 이러고 하다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어제도 했지만 여러분은 못 느껴. 나나 느껴. 이렇게 설명하다 니들 눈 보면 아 선이가 알아들었구나. 그래 저놈 새끼 머리는 안 들어가는 게 아닌데 왜 집에서 안 할까 뭐 이런 생각들 하지. 한 달쯤 있다가 때릴까 뭐 이런 것도 되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은 내 능력이야. 니들 컨트롤하는 거. 내가 승민이한테 설명해줬어. 아 알아들었는데 저놈. 그래 다음 주 봤어. 또 못 알아들어. 아 복습 안 했구나. 이런 거 다 느껴 내가.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빨리빨리 오는 애들도 있고 좀 늦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수능 문제를 풀려다 보면 전에도 있지만 너무 많은 수학도 사버려요. 솔직하게 정말 수학과 학생 뽑는 시험지 같아. 시험지 뭔 말이냐? 이 수학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얘기 되나? 예전에 친한 형들이 좀 있는데 학원방에 하다가 만난 형들이 내가 이제 막내 생활을 하다가 되게 오래 했거든. 학원방에서 하도 일찍 뛰어들어서 선생님 큰 학원만 돌아다녀가지고 봤더니 뭐 선생님이 100명이 내가 나이가 잘 오르고 있어. 나 바로 이가 뭐 7살 위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거지. 근데 이제 쭉 하다가 나중에 친구들 생기고 나서 보니까 막 영어 선생님들이 물어봐 나한테. 야 중학교 애가 공부를 거의 안 해서 좀 수학하고 수학 시간이 좀 심각해. 근데 고등학교 때 왔어. 자 고1 때부터 공부 쭉 가르치면 어떻게 연구대로 보낼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나는 무조건 아니요 라고 합니다. 그 확률이 1%도 안 돼요. 뭔 얘기냐면 중학교 수학을 커버를 못했다는 건 수학적 머리가 진짜 약하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수학 공부할 때 성훈아 중학교 공부할 때 생각해보면 공부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지. 크게 고비가 뭐 있고 그랬니? 수학이 안 들려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 딱히 생각해보면 그런 거 별로 없지. 그냥 편하게 좀 넘어왔지. 재영아 중학교 수학 공부할 때 아씨 내가 진짜 머리 멍청한가 보다 뭐 이 정도도 못 잡지 이런 고민 해본 적 있니? 좀 돌이켜보면 그런 거 별로 없지.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중학교 수학에 대한 논리가 되게 쉬워. 그 정도 논리가 되게 쉬운 정도 논리야. 물론 우리나라 수학이 쉬운 편은 아니지만 가히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이해를 못한다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다 그치. 근데 애들이 이제 중3 때 처음 와서 누트 배우면서 깨진 애들 있어. 눈이 안 보이니까 머릿속도 이해가 안 돼. 근데 누트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머릿속에 너 누트 본 적 있니? 누나? 집에 가다 보면 막 써있어 표지판에 지금부터 2km 남았습니다. 막 써 있어? 거의 쓰질 않아, 우리가. 수학하다 쓰지. 엄마가 밥 먹어! 얼마나 줘? 루틴만큼 주세요. 맞아 죽어.
실생활 쓰질 않는다. 거의 무술. 눈에 안 보이는 숫자니까. 근데 이제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이 추상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야, 누트부터 원래. 그 전까지는 다 보여. 다 쓰기도 하고. 뭐 유리수, 그죠? 뭐 4분의 3, 이런 것도 사실 써먹는 상황이지. 의미 좀 따지면. 근데 이 추상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 거야. 고등학교 때 와서 배운 첫 번째 추상은 I지, I. 허수관. I 써요? 여기 뭐, 슈퍼마켓 가서 잔돈 얼마 드니까 4회 만큼 주세요.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수학이라는 세계가 변해가고 있는데 자기가 받은 수학적인 영향이 안 되는 거야. 그러기 시작하면 수학이 잡기 힘들어요. 그런 상황을 가지고서 고등학교 수능 시험지를 보면 정말 수학적 사고에 너무 요즘 시험 자체가 너무 많이 요강이 그러니까 요즘 문제를 쉬운 건 정말 쉽게 내요. 요새 그냥 3점짜리 같은 거 틀리면 진짜 바보 정도 수준을 낸다고. 그 몇 개만 가지고 난이도 조절을 해. 30번, 29번, 21번 이런 몇 개를 가지고 난이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가 다섯 개가 나오면 되게 어려운 시험지가 되고, 세 개를 풀만 했고 한 두 개 정도 어려웠으면 좀 쉬운 시험지가 되고, 이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수능이. 근데 그 다섯 문제가 어디 가서 배운다고 배워서 될 문제가 아닌 거야. 어제 너희들 시험 볼 때 29번, 30번 생각해봐. 그냥 일수분해, 뭐 그런 거잖아, 사실 눈 따지면. 아니야? 그냥 일수분해에서 뭐 개수 몇 개 찾아내는 건데 그걸 어디서 배워? 그 배운 거라고는 뭐 X 사슴짜리 구매하는 방법. 그치? 뭐 그런 거 외에는 더 배울 필요가 없잖아, 사실은. 그거 말고는 자기가 알고 있는 틀릴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근데 그 하나 가지고 얘를 장난쳐서 찾아내냐 못 찾아내냐 수학적 능력이 돼버린 거야. 근데 이 능력은 거의 갖고 태어나. 거의 갖고 태어나. 솔직하게 얘기해서 엄마 아빠 때문이야.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아니, 국어도 마찬가지야. 언어적 감각이 있는 애들도 있고 없는 애들도 있거든. 어제 평소에 보니까 언어적 감각입니까? 없어. 정말 없지. 엄마, 아빠를 엄마가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즘 시험지가 이제 시간이 쭉 흘러가면서 너무 고급화된 거야.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내가 고등학교 때 봤던 시험지보다 지금 시험지가 더 좋아. 나 고등학교 때 봤던 시험지는 그 정도까지 수학적 사고이 필요하지 않았어. 속된 말로 수학적 사고이 없는 애들도 공부 뒤지게 하면 100점은 나왔던 시험지라. 근데 그때는 내가 제일 싫어하던 건 뭐냐면 계산이거든. 나 정말 싫어 계산 진짜. 계산 실수 안 해본 적이 정말 드물어. 성격 이래 먹어서 안 고쳤어. 안 고쳐져. 나중에 보니까 고쳐지진 않고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정말 많이 아니면 줄어줍니다. 풀다가 이런 답이 나올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도 많이 풀어봐서. 그럼 다시 보면 어떻게 됐나. 이제 이러면서도 고쳐지는 건 있을지 모르겠다만 성격이 안 고쳐져. 그렇게 생겨먹었어. 더셉에서 싫어하고. 싫어하니까 싫거든. 그래서 아무 사람 틀려 내가 항상. 일도 많이 봤잖아 사실은. 근데 나는 지금 시험지를 해석하는 게 훨씬 편해요. 성격 자체. 그럼 내가 지영이를 3년 뒤에 100점을 맞추고 싶어. 그러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모든 수학적인 실력을 잡아줄 수 있는 건 80점까지. 지식으로서 잡아줄 수 있는 건 80점까지라. 그 다섯 개는 못 잡아. 아니 어제도 생각해보자. 나는 이제 쭉 공부하면서 나머지 정리도 했고 인수로도 했어 다. 29번을 내가 지영이를 맞추게 하고 싶어. 어제 지영이 29번, 30번 대부분 다 못 풀었던데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 자, 30번을 맞춰주고 싶어. 근데 내가 뭘 시켜야 되는 너한테 지영아. 나 이런 얘기 몇 번째 들어보잖아. 뭘 배워야 할 수 있냐. 없어. 그거는 시간이 쭉 흘러가면서 지영이가 수학적 사고가 생겨요. 말이 좋은 말에서 수학적 사고를 솔직히 그냥 머리 집어넣는 거야.
머리 좋다 나쁘다 그러지. 영어 잘한다고 머리 좋다 얘기를 하시진 않잖아. 그치 솔직하게. 수학 잘해야 머리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국어 잘하고 머리 되게 좋네 이런 얘기 잘 안 해. 국어는 좀 머리라기보다는 그냥 감각이 더 필요한 애들인 거지. 국어 잘한다는 건 옆에서 잘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수학은 딱 보여. 답이 나온다 하면 실력 보이니까. 딱 얘가 푸는 거 보면 실력이 되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유진이한테 국어를 맞았어. 그럼 유민이가 물어봐. 이거 어떻게 맞았어? 그럼 쭉 읽어보면 답 3번이잖아. 그럼 유진이, 유민이가. 왜? 아, 그냥 읽어봐. 3번이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 수학은 풀이가 나와. 푼 거 못 당긴 게, 아, 저 새끼야, 더 벌려 좋구나, 이거. 그게 실력이야. 그럼 3년 뒤에 자연스럽게 지영이가 그게 만들어져야. 그거를 갖고 놀 수 있도록. 그 문제에서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실력이 생겨주면, 만져가는 거고. 그래도 부단히 노력을 해서, 한 3개 정도 잡고 정말 어려운 20분, 30분 두 개를 못 풀었어. 그러면 1등급 정도 나오는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공부를 수학적 사고를 내가 없는 애한테 어떻게 만들어주냐. 정말 깡그리 없는 애한테 넣을 수는 없어 수학을. 실제로. 내가 그냥 중학교에서 수업을 거의 안 해보다가 여기 와서 좀 몇 번 해봤는데 아 정말 충격받는 일이 몇 번 있어. 그 처음에 중1 때 이게 나오잖아. 더 센 뺏어 하면 뭐 그냥 중학교 때 하면 S, A 뭐 쓰잖아 문자를. 왜? 빼래. 그럼 수학 답을 그 순간 그래 이럴 수도 있겠다 이 생각 순간 들었어. 개꿀 거 아니 이 X가 있어. X를 뺐어. 주웠어. 뭐 나와? 이 난 아 야 애들이 이렇게 생각도 하는구나. 그럼 얘한테 뭐 해줘야 되는 거야? 그냥 쇼킹한 일이었어, 개인적으로. 얘, 누군지 얼굴도 기억이 나, 지금. 근데, 이걸 이렇게 쓰는 애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뭐가 문제니? 수학은 룰이 있어. 그냥 우리 인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수학이라는 약속된 언어가 있단 말이야. 얘는 그 언어를 무시한 거야. 언어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한테 어떻게 줘야 돼? 야, EX라고 하는 건 X 더하기 X를 가리키는 거다. X가 두 번 더 하세요 하는데 이게 쓰기 귀찮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생겼다 라고 하는 이 언어가 없는 거야, 볼 수 있어. 그럼 내가 설명해줘. 야, X 더하기 X인데 이게 귀찮아. 수학하는 놈들 채취하는 게 귀찮은 거다. X 더하기 X에 들어가서 몇 번 쓸 거다 보면 어떻게 써? 너무 많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다 라고 설명해줬어. 그치? 알겠니? 어, 알겠어. 이해했대. 그럼 얘가 했을 때 뭐 나와야 돼?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X 이렇게 해줬다고. 이건 X가 몇 번? 두 번. 이건 X 몇 개? 한 개. 뺐어. 몇 개야? 한 개요. 이렇게 쓰는 거 있어. 이런 애들을 어떻게 쉽게 만드냐. 수학적인 룰이 안 들어가 버렸어요. 잘. 재밌는 사건이지. 재밌는, 나한테 정말 이날을 잊을 수가 없었어, 되게. 이런 사건 처음 접해봐서. 하지만 한편으로 되게 많은 걸 배웠지. 아, 애들이, 아, 이런, 되게 참신했다고, 참신. 내 입장에서. 어찌 보면 내가 꽉 막혀있고 걔가 좀 오픈된 마인드일 수도 있어 사실. 그럴 수도 있어 그럼. 하지만 수학은 룰 안 했으면 해. 그럼 우리가 수학할 때 가장 기본이 룰부터 알아야 돼. 근데 이 룰이 이해가 안 돼. 애들이 안 들어가 룰. 그러니까 룰을 이 수학적인 룰을 자기가 사는 인생사로 연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 수학은 그러니까 시간이 쭉 지나가 흘러가는 과정에 이런 거야. 이 문제라고 하는 풀이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라고 딱 단정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야. 특히 고등학교 문제들은 한 문제에 되게 많은 게 포함되어 있어. 그걸 풀다 보면 이렇게 풀 수도 있고 풀이
문법이 되게 다양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생각 자체가 곧 자기 실력이야. 수학은 문제 많이 푸는 게 아니고, 수학은 생각이 많고 고생도 해보고 고민을 많이 한 결과물이 생겨서 자기 실력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다음 수학은 뒤지게 풀어도 또 부러웠어, 개인적으로. 실제로 그래. 너 수학 많이 풀어봤니? 많이 풀었어. 얼마나 풀었어? 뭐 중학교 때로 따지면, 뭐 중3 때 시험 봤어. 응? 저 중간고사 봐. 너 수학책 보통 얼마 정도 풀고 시험 봤니? 나 시험 범위에 대해서. 한 권? 그게 많이 푼 거냐? 다 한 권은 풀었어. 그치? 그것도 한 권은 풀었어. 그렇지. 내가 중3 때 서점에 풀책이 없을 정도로 풀었어. 물론 우리 때는 책이 몇 권 없었어. 응? 되게 못 살고 가난한 시절이어서 책 종류가 많진 않았지만 정말 서점에 가서 모든 책을 다 풀었어. 수학은 안 하고. 수학은 진짜 많이 안 했어. 왜 내가 수학 좋아하느냐. 첫 번째, 내가 되게 게을러. 게을러. 응? 수학이 왜 게으른 사람이 머리를 들게 하냐면, 편하게 하려고 수학합니다. 대신에 뭐가 있냐. 이걸 제대로만 이해하면 많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수학 좋아하는 분들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영어가 단어 하나를 쫙 잡으면, 앞으로 이런 문제 다 풀리냐? 그래? 그게 안 돼서. 그러니까 노력이 들어가야 돼. 마음에 나는 오늘 써오지도 않는데 왜 써먹지도 않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수학 전문들이 보통 노력이 없어. 일반적으로 머리 터지는 그러니까 수학 전문이랑 센 놈들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기 힘든 거야. 그런 성격에서 공부 죽자고 해본 적도 별로 없어. 아닙니다. 근데 너한테 내가 몇 번 얘기했었잖아, 사실 이런 얘기를.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야, 사람마다. 그러니까 수학자라는 애들은 뭘 하느냐, 이거를 고민을 되게 많이 해. 하나 안 풀리면 속 터지고, 짜증나고 그런다. 대신에 그거를 참아서 이겨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뒤져보고, 막 찾아보고, 막 난리 쳐. 이러면 수학이 되는 거야. 확 잡아, 정확히. 논리를.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문제는 거의 풀 수 있도록 만들어버려. 그래서 거의 딱 끝이야. 그리고 안 돼. 대신에 나중에 시험 때 돼서 문제 한 번 쫙 풀면 정리해보고 끝이야. 그 이런 놈들은 수학을 절대 해보지 않아. 그냥 한번 이해한 걸로 간다. 그럼 또 반대로.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은 왜 수학이 첫 번째 싫으냐. 첫 번째. 풀가 맨날 바뀌어. 그게 용답이 안 돼. 아, 어제 이렇게 풀었으면 오늘도 이렇게 풀어야지. 아니 문제를 알아가는 게 좀 달랐다고. 아까는 수직, 아까는 기계. 내가 또 같은 말인데. 아니 어제는 이렇게 풀더니 이번에 이렇게 풀면 답이 안 나온다고. 이런 도둑놈 새끼. 이게 많아요. 다시 말해서 약간 정형화돼 있어. 이런 생각. 머릿속이 쉽게 얘기해서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딱딱딱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 느낌? 7시 때 마침에 일어나야 되고 딱 7시 30분에 밥 먹고 학교 갔다가 딱 와서 엄마가 나가지 말라면 정말 안 나가고 이런 상황 이런 성실함이 수학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때도 많아요. 얘들 공부하다 보면 순열조합이라는 데 그런 적 있지. 경우의 수가 많아요. 수학 동전은 네 개가 있다, 번졌다, 뭐 세 개가 나오면 앞으로 세 칸 가고, 두 개가 나오면 뒤로 두 칸 가는데, 제가 일곱 칸에 가기 위해서 몇 번을 던져야 되느냐, 다 모르겠다, 아니면 네가 해봐라, 이런 거잖아. 경우 수가 많은 게. 근데 이 경우에서 진짜 수학 수학이거든. 이거 완전 수학의 결정판이야, 이거는. 원래가. 근데 옛날에 공부 하시다 보면 애들이, 착해. 성실. 지각 그래서 거의 없어. 숙제 최대한 이뻐. 근데 안 됐어. 그게 너무 그걸 못 푸는 거야. 경영수를. 응? 어제 그 동생 왔다. 전 되게 재밌거든.
있잖아. 집에 가서 엄마 지갑에서 10,000원 훔치고 안 돼. 라고 시켰어, 진짜로. 얘가 왜 그게 안 되냐면, 자기의 기본적인 생각, 사고가 있을 거야, 태어나면 살면서. 자기 가치관 생겼을 거 아니야. 그 가치관 옆에를 못 봐. 그러니까 자기가 보던 방향 아니면, 문제 진행을 찾지를 못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각도의 사고가 안 돼. 보통. 그래서 이게 원래 수학을 좀 많이 딱 타고난 새끼들이, 어디 같이 있는 거 되게 싫어. 일반적으로. 어디에 틀에 딱 갖춰놓는 걸 되게 싫어한다. 내가 어렸을 때 수학을 어떻게 풀었냐, 집에 가서. 물론 내가 이제 어렸을 때 수학을 좀 미리 좀 많이 하는 게 좀 있긴 한데, 고등학교 때 앉아서 뭔 생각 했냐면, 옛날에, 오면 선생님보다 하나 멋있게 풀어야 되겠다. 선생님 막 이제 확 고민이 시작돼. 선생님, 뭐 이렇게 풀어? 잠깐만, 난 딴 생각 좀 해봐야지. 선생님 좀 너무 길다. 내가 뭘 탁 해. 선생님! 이게 막, 선생님, 이걸 이렇게 풀면 답이 더 쉬운데. 이게 한마디 하고 싶어. 이게 원래 수학이야. 장난치는 거야. 내가 너보다 더 멀리 좋지? 라고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그게 싫어. 근데 그런 게 생겨야 돼. 그렇다고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그러다 보니까 좀 싸가지가 없어지는 면도 많이 있는 거야. 근데 이건 반대로 싸가지가 먼저 없어지고 공부를 잘하길 바라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냥 공부라고 하는 수학에 좀 그게 필요해. 어쩔 수 없이 오기도 필요해. 한 문제 안 풀리면 장도 안 와야 돼. 이거 괜히 쓰기, 이거 문제 하나 이거 안 풀린다고 속지만 짜증나고 막 열받고 그래야 되는데 안 풀리면 어떡해? 풀려. 난 수학을 가시다 보면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 나도 이제 나이도 먹기도 했고, 솔직히 문제를 많이 해도 풀어도 없고, 가능한 20년 해봤지만, 나도 이제 가끔가다 머리가 안 녹아갈 때도 있고, 응? 좀 몸 피곤하고 막 그러면 이게 안 볼 때도 있고, 어쩔 때 한 번씩 문제를 안 볼 때가 있어, 속받는 거. 솔직히 예습은 안 한 지 한 15년 됐어. 고3 수업할 때도 뭐 책도 좀 보였고, 그냥 질문해, 그냥 풀어, 그냥, 보통. 근데, 어쩌다 그럴 때 있어. 그럼 그날 미쳤지. 막 짜증이, 내가 진짜 그거 하나 못 풀어가지고 막 승질이 막 터져. 어제 그랬어, 어젯밤에. 어젯밤 고3 수업하다가, 씨. 어제 안 먹던 밥을 먹어가지고, 니네 시험 볼 때 내가 밥 먹었거든. 너무 배고파가지고 어제 시험 볼 때, 여기 알바하는 언니랑 짬뽕 하나 시켜서 먹었어. 미안해, 근데. 그래서, 간만에, 주말에 밥 먹고 나서 수업 시작했더니 이제 배고프니까 뭘 단돌한 느낌? 그래서 별것도 아닌 게 안 보인 거야. 그래서 어제 20분 헤맸어, 내가. 한 문제 가지고. 어제 짜증이 막, 내가, 푸고 나서, 결국 풀었어, 푸고 나서. 내가 나가가지고, 야, 나 잠깐 바람 쐬고 올게. 10분 마셔. 열받고. 화딱 드네. 근데 우리 승희는 수학 안 풀리면 화딱 드나? 아싸,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니까 성격적인 거야, 되게. 이거는. 성격적인 건데, 진짜 어려운 얘기긴 한데. 국영수를 다 잘하려면 국어적인 성격이 있고 영어적 성격이 있고 수학적 성격이 있어요. 다 틀려. 삼준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국어 시험은 국어처럼 하는 생각을 하고 되게 부드러운 감각도 느끼고 오면다가 그에 대한 어떤 그 몸의 그 숨치는 감정? 그 이입이 좀 돼야 되거든. 나는 글을 읽으면 감정 중에 이입이 하나도 안 돼. 보통 글을 이렇게 소설장 읽었잖아. 미친놈. 이런 생각이 들어. 감정이 이게 하나도 안 돼, 개인적으로. 진짜로. 이런 놈이 어떻게 그걸 잘하겠냐. 수학 풀 때나 감정이 가장 많이 돼. 내가 이거 풀었다. 기가 막혀. 내가 풀면 막 감동해. 내 스스로. 내 풀고. 야, 나 안 늙었다. 세상에 내가 이런 풀을 찾아냈다니. 응? 막 이런 재미. 옛날 수업하다 보면 가끔, 이제, 고3이나 재생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이렇게 수업을 많이 하다 보면, 나를 깜짝깜짝 놀리는 게 있어. 풀다 보면 풀었어. 선생님, 옛날 나 어릴 때 얘기 같은 거예요. 이게 막, 선생님, 이거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으면 답 4 아니에요? 순간 딱! 좀 도둑놈 새끼. 이런 적이 꽤 있어.
가르치면서도 많이 배웠어. 그런 애들 있어. 근데 그런 애들 보면서도 보면 아 그래 머릿속 그래 먹었어. 머리 막 굴려가지고 어쨌든 글씨 안 쓰고 답내기 이런 느낌. 그래서 애들이 수학하고 이게 풀잖아. 풀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에서 다. 나머지 머릿속 다 한 거야.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생긴 거 아니야. 머리가 좋은 것 대비 그만큼 노력을 한 거야. 그 과정이 필요해. 수학 잘해. 근데 이런 성격이 어디 쉬운 놈이냐? 그치? 쉽지 않거든. 참 쉽지 않을 거야. 그래도 수학 시간만큼은 같이 싸가지 없어지죠. 장난치고 하고, 응? 현이가 와서, 야, 나 어제 이런 풀 찾았다, 내가. 어? 그러니까 이게 좀 내가 반응해줄게. 나 가끔씩 지영이가 와가지고, 하, 선생님, 나 이렇게 할 푸는데, 한번 들어봐서, 오, 괜찮은데? 근데 그날 또 기분 좋아서 뭐, 막, 뭐, 맛있는 거 쏘고 이럴 수도 있어. 그런 수학을 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거기에 노력까지 가미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 성실하고 머리 좋고 옷이 있고 착하고 친구 교관계 좋고 집에서 무심하고 축구도 잘하고 응? 친구랑 게임도 많이 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성격을 갖는 사람이 있다면 대단한 거지. 또 집에 가서 뭐 응? 누구야?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상훈이가 야 PC방 가자. 그래 가자. 가서 재밌게 2시 게임 막 와가지고 상훈 집에 잘 때 나는 앉아서 공부하고 또 유민이가 불러내면 유민이 카톡 대답도 다 해주면서 졸리면 세수하고 가서 또 공부하고 수학 안 풀리면 잠이 안 오고 열받고 그 상태에서 동준이 전화 오면 친절하게 받아주고 아 내일 몇 시에 만나 그래 놀자 매일 받아주고 이게 사실 100점짜리지 그럼 이 상황에서 사람이 선택을 뭐 할 거냐 야 이 상황 사람마다 성우 전화해서 PC방 가자. 안 돼. 나 오늘 공부해야 돼. 할 거 많아. 미안해. 끌어. 공부해. 이런 놈은 욕을 먹겠지. 그지? 친구도 별로 없고. 나중에 이게 거절당하면 성우도 전화하겠어. PC방 가자고. 자. 집에 공부. 안 풀려. 어떻게 해? 뭐해? 전화해. 성우 가자. PC방 가자. 이런 걸 할 거냐. 사람마다 선택의 문제인 거야. 그 어떤 놈은. 그럼 자기 선택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겠지. 그 결과치가 아니라 고3 때 드러나는 거. 내 생각은 그래. 애들 상황이 얼마나 다르겠냐고. 내가 아까 머리 좋다 머리 좋다 했지만 그런 애들 진짜 하나 있을까 말까 해. 어쩌다 하나씩. 내가 그런 애들 제차 선생님 한 명만 쌓는 거야. 지금까지. 16년. 서울대 수학 갔을 때. 거의 수학 남았거든. 깜짝 놀랐어, 선생님. 역시 싸워졌어. 한 선택했고 어쩔 수 없어.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한 주에 수학자 한 번 떠도 쉽게 봐요. 나중에는 너무 심심해서 그렇게 너무 심심하길래 책을 주고 답안지 만들어 버렸어. 걔가 가져온 답안지를 복사해 내려줬다고. 풀이를 보라. 얘가 이렇게 풀었다. 내가 알바도 했어, 알바. 진짜. 너 한 장 풀어오면 내가 한 장 나면 1,500원씩 줄게. 그래가지고 숙제는 준 걸 숙제가 이만큼 줘 애들을 던져줘. 얘가 다 풀어가지고 글씨 다 써버려 이렇게 깨끗하게 가져온 걸 내가 복사를 해. 그걸 해서 애들을 줬어 이렇게. 이거 대신 니들 주는 답안을 대신 걔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해. 어쩔 수가 없어. 그런 놈들은 자기가 했던 실력을 남한테 까보여줘야 되니까 되게 좋아. 거기다 용돈도 벌고 이재미 학원 왔어 얘가. 어쩔 수가 없어. 그냥 고민을 해보자고. 싸가지가 없어질 건지 말 건지. 싸가지를 좀 버리고 수학을 잡느냐 아니면 수학은 버리고 착하게 사느냐. 그냥 있는 일이야. 자, 뭐 질문. 29. 자, A 플러스 B를 찾아라가 문제인가 본데 반지름이 정해졌고 직선이 있고 일사면에 AB 길이가 25다. 이 말인가 본데 어딘가 좀 접점을 잡아서 접선을 그렸더니 요 길이가 25가 나온대더라.
그렇다면 A 플러스 B는 얼마냐 이게 문제인가 봐. 접선괄호 문제고자 지금. 근데 이게 25야. 첫 번째 A제곱 B제곱 25제곱 나와야 되겠네. 피타고라스 맞죠? 그 다음에 이게 점과 직선 사이에 접점이 있으면 이게 수직이 반드시 12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X절편 자리고 이게 Y절편 자리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AB를 구하려면 AB 관계식 하나 더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 한 거야. 이 직선의 맛이 구할까? 라고 생각한 거야. 왜 쓸만해? 와인 기울기 마이너스 a분의 bx 맞지? 플러스 b 라고 쓰면 되잖아. 그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쓸려. 그래서 양변에 a를 붙여주면 bx 더하기 ay 마이너스 ab 이퀄 9형 이라고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썼더니 a제곱 b제곱 0,0 줄어든 절대값 AB는 10이다. 이거 25잖아. 그럼 A 곱하기 B가 둘 다 양수일 거야. 그치? 1,3면이니까. 그래서 얼마? 까먹었다. 아까 얼마라고 했지? 25 곱하기 12. 저거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럼 얘 알면 A 플러스 B 플러스 있잖아.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B라고 해서 이걸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 맞죠? 그런 방식 많아. 저거 말고 또 있어. 프리법은 그냥 나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날 그날 보이는 프리법을 합니다. 최고지 사실. 나 조금 공부하실 때 수학하는 방법을 숙제라고 하는 걸, 아, 숙제 또 안 해가지고 저 새끼가 또 지랄할 텐데, 뭐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좀 더 진지하게, 응? 고생하고, 고민도 해보고, 좀 이런 재미를 느끼고 와서, 선생님, 저렇게 푸는데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을 좀 해달라 이거지. 야! 질문해. 29번이요. 왜?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풀어봐요. 이렇게만 물어보지 마. 내가 29번을 이렇게 해봤는데, 선생님, 답을 내가 내긴 했는데, 답이 틀렸다.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겠다. 그럼 내가 그러겠지. 야, 제가 설명해봐. 어떻게 풀었는지. 쭉 보니까, 아, 봐라. 이러면, 너 여기서 이런 길이 쓰면 잘못된 거다. 아, 맞다. 선생님, 그래요. 이렇게 하는 공부가 1번인 거야. 공부야. 선생님, 이해해? 맞는 말 같아? 그런 얘기 좀 할 거지? 문자 중에 말 귀찮은데. 내가 카톡 창 띄워놓을까? 이거 띄워놓고, 이거 띄워놓고 문제잖아. 정민님이 뭘 질문하셨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자고 공부하러 오는 건 아니니까. 괜찮으니까. 쪽팔려 하지 마. 공부할 때는 모르는 거지. 까짓 걸 쪽팔려. 아, 못하면 열심히 하면 되고. 가지고 뭐 기본적인 것도 몰라 뭐 질문도 못하고 이러면 안 돼. 정말 사소한 거 이거라도 몰라도 물어보는 거야. 뭐 쪽팔린 거 아니야. 현에 쪽팔린 거 있어. 모르니까 오는 건데 와서 그냥 물어보고 하라고 재밌게 하는 거지 그냥. 그렇다고 내가 뭐 물론 뭐 3 더하기 1은 얼마 이런 거 물어도 죽여버리겠지만 그런 것만 아닌 이상 내가 이제 얼마나 욕을 하겠냐. 뭐 내가 가끔 욕을 한다고 진짜 뭐 미워서 하는 욕은 아닐 거 아니야. 응? 그냥 내가 사모님 가끔 죽여. 그거 왜 죽이겠어? 그냥 뭐, 같이 갈만 하니까 죽이는 거야. 어? 벌렁이면 욕도 안 해. 그치, 사모님? 안 들은 척. 그러면서 재밌게 하다 가는 거야. 그래서 시간도 가고, 얘기 저기도 하면서, 수학 사업도 늘고, 집에 가서는 자기 거 하는 거야. 그래야 수학 사업가 만들어져.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빼먹어야 돼. 도대체 저 꼴통 새끼가, 저 타조 새끼가 어떻게 생각해서 문제를 푸나. 이런 근본적인 걸 가져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나 어디 가서 수학 실력 가서 상위 1%안 들어. 어디 가서 수학을 산다니 그런 것도 별로 없고 어렵게 없죠. 내 딴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났지 만큼 못 살았다고 세상에서. 내가 대학 갈 때까지만 해도 세상에 나만큼 수학 잘하는 게 없는 줄 알았어. 나 대학교에서도 교수하고 몇번 싸워가지고 애꿈한 적도 있고 수학과 부서가지고 저 틀렸다 교수님 들 타시면 안 된다. 대학 2학년 때야 교수님 한번 붙었어. 아니래. 내가 막 상의였어. 이런 분이 어서 봤니? 나 옛날에 공부하던 여기 있더라. 말도 안 되는데. 그거 똑같은 거였어. 보시라고. 어떻게 교수님 이런 것도 모를 수가 있냐? 그러다 되게 나쁜 말 있습니다. 진짜 예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교수님하고 내가 뭐 어떻게 해? 성격이고. 야, 그거 알죠? 그럼 다음학기 안 들어가? 어휴, 내가 인교했어. 뽑으러 갔어. 맨 뒤에 앉아가지고 딴 과야, 딴 과. 다른 과 수업인데 잘 뒤에 앉아가지고 또 걔가 쟤 그렇게 푸시면 안 되는데. 또 할 수만 있어. 니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다가 결국 내가 이겼나 졌나 모르겠다. 이런 선택이 있는데 어떤 놈이 좋아하겠니? 근데 그 정도 모으긴 있어야 돼. 공부해야 돼. 내가 가끔 덧셈에서 틀리면 지영이가 야 이 새끼야 공부 좀 해와. 덧셈 너무 틀리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럼 말로 하면 카톡 좀 띄워놓자 하고 있잖아. 응? 응? 정민님이 욕을 하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해봐요. 36.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이 두 개가 있고 공통 외접선을 그린 다음에 AB 잡고 넓이 찾아라. 이 문제인가 봐 지금. 자, 봅시다. 사다리 꼴이죠, 이거 원래. 그죠? 맞지? 사다리 꼴 넓이 어떻게 구하지? 윗변 더하기 아랫변 더해서 높이 곱한 다음에 반 하나? 됐지? 자, 그럼 이게 얼만데? 2. 소인데? 이게 얼마야? 7. 맞지? 수직을 그릴까? 이렇게. 자, 지금 보이니? 자, 지금 보여? 이걸 얼마 나와? 정과 정사의 거리. 12. 5. 아니다. 맞지? 12, 5. 14? 피타고라스. 얘가 나오겠지. 기본 그림이야. 또! 야, 암산하고 있는 거야? 답을 내 빨리. 어, 틀렸다는 얘기잖아. 암산하고 있다는 얘기는. 안 풀었니? 안 풀었어? 야, 이건 세상에! 야, 이제 마지막 주에 이제. 끝났다 이거지? 어, 너무 하는구만. 바꿨어? 그도 참 밤새고 하는 거야 나쁜 놈아. 사람이 모기가 있어야지. 뭐 우리야 사실은 다 바빠. 사무도 바쁘지. 바쁘지. 게임도 많이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얼마나 바빠. 밥도 맛있는 거 먹고 한 3시간씩 먹어야 되고 밥 먹고 나면 졸리고 졸리고 나면 어떻게 자야지. 뭐 졸린다 공부까지 해도 안 들어가는데. 자막은 뭐하냐? 아, 그건 안 넘나? 요새 잠이 잘 안 오지. 아깝지. 응, 마지막 한 줄 더 줄이고 싶어. 그런 생각 들지 않냐? 유진 안 그래? 아, 그런 건 없어? 아, 그런 감흥도 별로 없냐? 야, 시간이 감흥하는 거고. 할머니, 할머니, 나이가. 공부할 때 가장 시간 잘 가는 방법은 안 풀리는 수학 문제나 들고 시작하는 거지. 현장 그지? 응. 그 재미 있잖아 생각보다. 재미 없어? 되게 재밌는데. 그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느낌이거든. 그래서 전혀 모르는 문제를 하나 놓고서 시작을 하면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 물론 이제 이게 단점이 있어. 화병이 날 수 있어. 속 뒤집어지고, 응? 이게 몸 건강도 안 좋고 스트레스 뒤집고 막 이럴 수 있다만 그래도 뭐 아직 젊은 나이잖아. 나 이제 그런 걸 몇 번 더 하면 어제 스트레스 몇 번 더 받으면 막 뒷골대기 확 올라가. 자, 다음. 우리 사모님 숙제하고 있다. 너 스크립 안 했니? 한 거지? 질문. 원래 끝났나요? 원래 끝냈어? 너 넘기길래.
스텝 모든 다 끝난 거거든요, 지금. 다 괜찮은 것 같아? 선생님 없어? 자, 원 외전 P와 원 외전 Q에 대해서 3등 필기의 최대가 최소값 구분거라. 있잖아, 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 두 원이 만날까 안 만날까의 문제가 좀 중요한 것 같아. 사실. 근데 일단 치자, 예를 들어서 원이 한 점을 찍고 어디 한 점을 찍고 가장 멀리 있으면 중심과 중심을 지나가는 이런 점을 찍어서 여기와 여기를 잡아야 제일 길지 않을까. 이게 최소값일 것 같아. 더 필요해? 더 필요하냐고. 저거 해보면 저 반지는 얼마 나오냐? 얘가 3, 그 다음에 3, 이 중심이 3,7인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9, 49, 7, 7, 9. 이게 4 나오네? 그 다음에 이쪽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마이너스 20, 25, 5, 4. 3 나오네, 반지름이? 이걸 얼마 나와? 5, 12, 13 나오네. 안 만나네. 그럼 딱 내가 얘기한 얘기가 맞는 거지. 예측을 한 거지만, 그래서 이 13에다가 4를 더하고, 3을 더하면 가장 길 때. 빼면 가장 짧을 때. 다음. 43번? 4번? 네. 45번. 찍지 말고. 45번. 뭐. 어? 자치길이 어떻게? 자치길이가 얘 해보면 원 나온다니까? 아까 얘기했던 아폴로네스 원 나와요, 이거. 그러니까 원둘레고 하는 문제가 되는 거지. 안 해도 되겠어? 어, 아까 똑같은 그림 같아. 그냥 P랑 점 S, Y랑 놓고 그냥 계산 그대로 하는 거야. 해보면 원 나와, 실제로 저거. 그래서 원둘레고 하세요가 답인 거야. 지영아,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슬슬? 집에 가고 싶어? 57. 57. 0,3에서 Y축에 접하면서, 여기 직선에 접한 원은 두 개 있다. 아, 한번 살짝 그려볼까? X축, Y축, 0,3이 있고. 여기 접해야 돼서 0,3에서 Y축 접하면서 직선 제가 얼마짜리냐? Y절편이 마이너스 4분의 9 나오잖아 지금. X절편이 마이너스 3? 그럼 이런 직선인 거지? 이런 직선? 맞나요?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접점이어야 돼. 여기 접점이고 이 직선 접하는 원. 그러면 아마도 뭐 이렇게 하나 나올 거. 이쪽 하나 나오지 않을까? 아마 이럴 것 같아. 그래서 이 원,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 보라 문제인데 이게 접점이면 이렇게 갔을 때 중심이 있을 거야, 당연히. 이거야, 이거. 무조건 이게 수직해야 돼. 이게 접선이면. 아마 그림을 그려면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도 접할 거고, 여기도 접할 거잖아, 사실. 실제로 지금 이 접선의 길이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중심의 좌표를 모르니까,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야. 실제 구해보면 두 개지만, 하나 있다고 푸시면 알아서 답이 쪽에 나와요. 이게 보나미 시프리법이라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내가, y 값은, 그러니까 x, 이게 높이가 3인 거잖아, 무조건. 지금. 그러니까 y 무조건 3이고, a, 마이너스, 아, 3 이라고 써주면 돼요. 여기는요. 아마 이게 구해보면 a가 두 개 나올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반, 내가 지금 a, 3 쓰면 이게 반지름이 마이너스 a라는 얘기 있잖아, 이쪽에 있으면. 그러니까 아무튼 그냥, 이거 쓸까, a 잘 뜰까? 여기 쓸 수도 있으니까. 이게 a,3이면 a가 양수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쪽에 있다고 치면 음수가 되니까 상황이 좀 달라져서 그냥 절대가 a라고 써버리면 어떨까 반지는 거예요. 그러는 거 하면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절대값 a 나옵니다 써야 되겠지.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루트 3제곱 4제곱 절대값
a, 3제곱 3a 플러스 12, 21 equal to 절대값이. 얘가 5 나오니까 3a 플러스 21의 절대값은 5 절대값 a인가 보다. 5야 넣어도 되죠,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같을 때 a가 2분의 21 이렇게. 부호가 다를 때, 그러니까 3a 플러스 20이라고 마이너스 5a가 될 때, 그러면 8a, a는 마이너스 8분의 21. 그래서 두 개 나오잖아요. 이거 두 개 더하면 답이야. 반지름이니까, 거리니까. 그래서 얘랑 계산 더하면 답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 있다고 풀면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고등학교 10분인데, 대신에 조금 여기 아까 절대가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돼. 그 a라고 쓰면 또 잘못하면 틀릴 수도 있죠. 또 56번 y는 mx란 직선이 원과 서로 다른 a, b란 두 점에서 만나고 두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아하. 중심이 1,2고 반지름 1짜리네요. 이거 지금 있고 x축도 이렇게 접해야 되는 거고 y축도 이렇게 접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 원점이 되는 거죠. 중심이 1,1 정도 되는 거. 딱 이거 있는 거지? 그러니까 y는 mx니까 원점 지나간 거잖아. y는 mx가 지나가면서 이게 지나간다 봐. 그림 그리기가 조금 어렵다. 지나갔나 봐. mx란 직선이 그래서 만나는 이 점과 이 점을 a라고 하자가 된 것 같고 이 점에서 접선을 그릴 거고 다시 이 점 접점에 접선을 그렸더니 이게 수직되더라. 뭐 이 반인 것 같다. 의미가 그러려면 m이 얼마입니까? 이 문제가 뭔데? 좀 계산이 좀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확 든다. 이게 mx라는 직선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접선을 구할 때 이 점과 이 점을 구해내면 되게 좋거든. 되게 좋지. 접점만 주어진다면요 뭐 이거 구하는 거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그런데 이 생각이 들긴 해. 이게 접점이라면 중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정사각형 나와야지 않을까. 그럴 것 같잖아. 아니 이게 접선이라면서요. 접선이고 중심과 연결하면 같아야죠 수직으로. 근데 이쪽 수직이라면서 다 수직이잖아. 거기다가 이 길이 이 길이 같잖아. 정사각형일 것 같아. 정사각형을 잡아놓고 이제 원점 이점과 이점과 원점이 일직선 사이에 존재하는 점이 존재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진행을 시켜보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긴 하는데 물론 뭐 이게 지금 풀 이렇게 풀자할지 모르겠어. 풀이가 보여야 시작하는 거지. 생각은 그런데. 근데 이 생각이 되게 하네. 얘가 1이잖아. 얘가 지금. 그럼 얘가 이렇게 하면 루팅이 나오겠다. 1 루팅이 나와야지 정사각형이니까. 그럼 이게 반이잖아, 반. 얘가. 딱 끊어지네. 그럼 이 길이가 2분의 루팅이 나와야 되겠네. 그럼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2분의 루트가 나와야 되겠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mx-y 0이라는 점과 1,1까지 거리가 2분의 루트가 나오더라. 루트 m제곱 플러스 1 절대값 1,1 m-1 요값이 2분의 루트 2일때 하고 풀면 m값 나오잖아. 아마 m을 이렇게 곱해서 양수를 곱하셔야 될 것 같아요. m에 관한 2차방식 나와서 아마 답을 보니까 느낌이 근행공식 떨어지나 봐. 됐어요? 또! 얘기해요? 자,
아파트맨의 원과 주소는 정해졌습니다. 자, 제가 얘기를 할 때 보면 정해졌다, 움직인다 이런 얘기 되게 많네요. 그만 이미 얘는 결정이 나 있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짜리 원이 결정이 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쟤도 지금 y좌편이 마이너스 3인가? 그죠? 얘가 지금 마이너스 2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3 정도 있고. x좌편이 4인가 봐.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 있다는 거죠. 아무튼 원, 2를 움직이는 어떤 점 P를 잡자. 어딘지 모르겠다. P를 잡자. 이렇게 잡아서 L의 수선의 반을 끌어내리자. 이렇게 이때 이 점의 좌표를 Q라고 하면서 A, B라고 하겠다. 지금 이게 문제인거지? 그래서 A와 B를 더하는 것 중에 최대값 얼마냐 문제인 거. 근데 이거 A 좌표 아닌가? 좌표? 그치? 이거 A 플러스 B 좌표잖아. 좌표. 그니까 지금 좌표라고 하는 게 얘랑 얘랑 더해 최대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이 Q라는 점은 여기 어디가 있어? 어디가 있다. 그치? 근데 이런 어디가 있는데 이 A를 집어넣어 성립을 하겠지. 저 직선에다가 지금 집어넣으면 3A,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12는 0입니다. 뭐 이런 논법은 가능해야 돼. 대신에 이 생각을 들어. Q라는 점이, 이 Q라는 점이 아무데나 생길 수 있는 건 아니야. 여기에 수직인 접선, 이쪽에 수직인 접선, 여기 어딘가 맞춰야 돼. 그래야 Q가 가능해. P를 잡아서 떨어뜨려야 되니까 이 바깥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 이해하셨나요? 이 자체가 첫 번째 지금 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얘 기울기가 지금 얼마냐면 3분의 4분의 3이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4겠네. 그래서 이 직선을 내가 구하려면 구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필요하다면 구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당장 구할 건 아니고 근데 문제가 A 더하기 B의 최대값? A 더하기 B의 최대값. 좌표 두 개 더해야 하는 뜻인 거야. 좌표. 그러니까 A는 어디가 있다. 더했을 때 최대값이 얼마냐 이게 문제란 말이야. 근데 이런 관제개시 있으니까 A 더하기 쓰고 B를 붙여보니까 B가 얼마냐? 4분의 3A-12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값이 4분의 7A-4분의 12, 3 이렇게 될 것 같아. 그지? 근데 이거 최대값 관련이야. 같은 거 아니야. 근데 이 A가 X좌표야. 그럼 얘가 커지면 전체 커지겠지. 그럼 얘가 제일 클 때는 여기죠. 여기. 이 점을 집어넣을 때가 최대값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점 좌표 구합시다. 됐어요? 그럼 이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 접선 구해라. 이 접선과 이 직선의 연립함수. 아, 오케이. 근데 아까 했지만 얘 기울기가 3분의 3이야. 그럼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기울기가 주어져 있잖아.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1%. 대신에 얘는 y는 양수자리를 원하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지. 위에 루트 r이 얼마였지? 2 루트 1 플러스 n제곱.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이 치가 연립을 해. 그럼 이 점 좌표를 구해야지. 뭐? x좌표 구해서 넣으면 이해했지? 설명은 잘하는 것 같아. 나쁘진 않아. 나쁘지 원더풀은 아니어도 나쁘진 않다. 형님 피곤해. 이제 슬슬 갈 때가 됐지. 느낌이 얼굴이 숨이 쉬게 봤어. 어떻게 가야 돼? 갈까? 그 안 간대. 야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딱 두 개만 더 하자. 다음 원 위에 루트 3,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이 다음 원에 접한다. 모든 상수 A 값을 다 구해서 곱해라. 살짝 그림 한번 그려볼까? 반지름이 2짜리 원이 있고
X축이 이렇게 존재를 할 거고 Y축도 있고 반지름이 1자리니까 얘가 2고 얘가 2자리인데 6축 3파만 마이너스 1이면 이만큼 좀 있어요. 또 여기서 접선의 길이라는 얘기니까 뭐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접선의 길이 필요하면 이거 구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 접선이 저희 보니까 중심이 A,0이고 반지름 1이야. 중심이 A,0이니까 사실은 중심이 어딘가 있고 저게 1자리란 말이야. 근데 접해야 돼. A,0. 그러니까 여기가 1이 있고 반지름 1자리면 대충 중심이 X축에 있어야 돼요. 지금 중심이 뭐 여기쯤 있어서 반지름 1자리니까 대략 이렇게 수서를 끌어내려서 얘가 1쯤 되게 하고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뭐 이런 거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얘가 A가 되는 거죠. 괜찮아.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은 여기쯤 잡아서 이렇게 되는 경우 얘가 1 되는 경우 그래서 반지름 1 돼서 얘가 이렇게 해서 하나 그려지는 뭐 이런 형태 두 가지가 나오지 않을까 대략 반지름 1이니까 이해하셨나요? 근데요 이 생각이 들어요. 얘 기울기가 얼마 나오지? 얘 접선의 방식이 루트 3x 마이너스 y는 4짜리야? 그럼 공식이 있으니까 그럼 얘 기울기가 루트 3짜리가 그럼 이 각이 60도짜리야. 자 여기 커졌어. 자 이게 60도야. 그러면 이게 수선을 끌어내려서 이 단분이 2대 1대 루트 3이야. 그래, 루트 3 나왔죠. 그럼 이게 60도라는 얘기겠죠. 근데 얘가 1이라면서. 그치? 그럼 이 길이는 얼마야?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이거 얼마 나와야지? 한숨만 해. 이게 1이라면서. 이거 얼마냐, 이거 지금. 얘가 1된 거지, 지금. 그럼 이 길이 얼마냐? 2대 루트 3이야. 그럼 루트 3 나왔잖아. 이게 루트 3도 2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이만큼을 여기서 더 가자 이거지. 얘는 뒤로 가겠지. 그럼 내가 이 값을 k라고 쓸게. 우선은 좀 이 점의 좌표가 필요해. 얼마야? 루트 3분의 4네. 이 점의 좌표가 루트 3분의 4에서 아까 루트 3분의 1을 더하면 얘기가 나와. 루트 3분의 4에서 루트 3분의 2를 빼면 여기가 나오겠지. 서쪽에 곱하면 답일 것 같아. 그 앞에 제곱 마이너스 뒤에 제곱할 수도 이렇게 쓴 거야. 형님 오케이? 맞아? 하나만 더 하자. 73. 자, 두 곡선의 교점에서 두 곡선의 각각은 접선이 수직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얘기하는 거야. 곡선이 이렇게 하나 지나가고 얘도 이렇게 하나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이 만나는 점 있잖아요. 이 만나는 점에서 노란색 입장에서 보면 접선을 이렇게 그리고 파란색 입장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게 수직으로 이렇게 만나면 두 곡선은 수직으로 만난다고 한다. 라고 설명을 해준 거야. 이해하셨어요? 저 첫 번째, 두 번째 줄 얘기가. 두 원이 수직으로 만난다. A 얼마냐? 이게 문제인 것 같다. 근데 왼쪽에 있는 원을 보니까 중심이 마이너스 A,0이야. 반지름이 1자리고. 그러니까 반지름이 1자리고, 마이너스 A, 0자리가 중심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오른쪽 거 보니까 1,A, 1,A, 얼마 있겠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1,A가 있고 중심이 되고 반지름 1자리가 되는 거. 그래서 대략을 좀 그려보면 이게 어떻게 그릴까? 반지름 1자리인데 이렇게 만나야 되잖아. 반지름 1자리가 이렇게 중심이 있고 얘가 반지름 1자리 이렇게 좀 크게 지나가나 봐. 좀 크게. 아 그림 이상하다. 대충. 그래서 만나는 점에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수직이 들어가서 그만이거든. 근데 여기가 중점이잖아. 수직 그리면 여기 지나가지 않을까?
지나가요. 얘도 여기 중심을 지나가야지 안 지나가요. 그럼 이렇게 하면 뭐가 돼? 피파보스. 이 관절은? 이들은 뭐? 예, 이거 아니요. 그럼 얘는? 뉴턴. 됐지? 집에 가서 마저 정리하고 내일 좀 더 합시다. 통계자표도 지금 하고 밀리고 나가고 최대한 할 때까지 합시다. 오케이? 대답 좀 해. 네, 내봅시다.